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최근에 캐스퍼 출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경찰 혜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영상 그리고 캐스퍼를 실물로 보고 리뷰도 간단하게 해봤었죠. 그런데 그 영상의 댓글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분들이 캐스퍼의 가격과 관련해서 할 말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그만큼 경찰하는 포지션 자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격인데 이 캐스퍼가 출시 전에는 800만 원대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쫙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캐스퍼를 800만 원대 경형 SUV면 살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던 와중에 이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시작 가격이 1,400만 원부터로 이제 두 배가 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 기대감만큼의 실망을 더하게 되고 결국 더 많은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현대가 지들 입으로 캐스퍼가 800만 원에 출시될 거라고 막 내뱉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괜히 설레발 쳐놨다가 저 가격에 못 내놓으면 지금처럼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현대가 지들 입으로 캐스퍼 가격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내용을 싹 찾아보면 현대는 위탁 생산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가격을 좀 내리겠다, 줄이겠다라는 소리만 했지 그 어디에도 캐스퍼가 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초에 저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게 좀 보니까 현대가 인도 시장에다가 캐스퍼를 800만 원에 출시할 거란 카더라에 기반한 얘기였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현대가 인도에 캐스퍼를 팔 계획이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봤더니 역시나 현지 기사와 외신들에서는 현대가 캐스퍼를 인도에 출시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캐스퍼 사이즈로는 현지의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서 또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결국 저 800만원 드립은 어떤 기자님의 기사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그 소문을 뿌린 기자님의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지금 인도에서 현대 SUV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베뉴 잘 팔리고 있죠. 캐스퍼도 아마 무조건 팔겠지? 라는 뇌피셜을 하나 박아놓고 한국에서 1,700만원에 파는 베뉴를 인도에선 뺄 거 다 빼고 1,100만원에 파니까 뭐 캐스퍼도 현대가 뺄 거 다 빼고 팔면 8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소설을 만든 거더라고, 소설을. 다른 많은 기자분들이 또 그거를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컨트롤C, 컨트롤V 해서 편하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정도면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로 직업을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물론 애초에 팩트체크도 없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잘못되고 문제인 건 맞지만 그건 맞지만 소비자들도 거짓 정보가 판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런 기사들을 좀 필터링 해내지 못하고 아직도 기사라면 아직도 기자라면 고지고대로 믿는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이제 한국에서 1,385만원이란 시작 가격이 매겨진 캐스퍼가 출시가 됐는데 그래서 현재 버전의 여론은 어떻냐? 그래, 800만원은 말이 안 된다 치자. 그래, 그건 좀 심했다. 그건 기자가 잘못했네. 그리고 뭐 풀업이 2,000만원인 것도 그렇다 치자. 오, 옵션 빵빵하니까. 그런데 깡통이 1,400만원부터 시작하는 건 너무 비싼데? 그래봤자 경차인데? 이건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경차라고 무조건 싸야만 하고 물가 상승 따위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1,400만원은 야, 그래봤자 경차인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캐스퍼 깡통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보고 아쉬운 부분들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다음 세대 현대차의 경차가 나올 때쯤 가격을 정하시는 이제 현대차 직원분들이 꼭 봐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네. 자, 먼저 캐스퍼 스마트 깡통 트림의 기본으로 적용된 안전 옵션들을 좀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뭐 하이빔 보조,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뭐 이런 다양한 지능형 안전 옵션과 동시에 에어백을 7개나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제가 리뷰에서도 에어백과 관련해서 차라리 에어백 좀 줄이고 기본 가격을 좀 더 낮추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 생명과 직결되는 에어백을 줄이라는 얘기를 하냐 선 넘는다면서 이제 저를 또 비판해 주신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요. 경차 왕국 일본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차가 에어백 2개에서 3개를 기본으로 탑재해서 시작을 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 옵션으로 더 넣을 수도 있는데 보통 다 두 개, 세 개가 기본 옵션이고 많이 옵션으로 넣어봤자 여섯 개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또 뭐 에어백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안전하고. 그런데 과연 소비자들도 이렇게 안전기술이 덕지덕지 들어간 캐스퍼를 보고 와 캐스퍼는 정말 안전한 경차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 사람들의 머릿속에 경차는 안전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제 이게 딱 박혀 있는데 그 이유가 캐스퍼처럼 안전기술들이 기본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경차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복싱이나 UFC 경기를 보면 선수들마다 그 무게로 체급을 나눠서 경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체급에 따라서 신체의 스펙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몸무게가 많이 차이 나면 차이 날수록 무거운 쪽이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같은 맥락에서 뭐 그렇게 안전 옵션이 기본으로 많이 적용된 캐스퍼도 몸집이 좀 큰 차와 부딪히는 차대차 사고가 나면 다른 경차와 마찬가지로 큰 데미지를 입는다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에어백이라는 거는 과유불급인 상황도 반드시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무릎 에어백의 경우에 특정 차종에서는 오히려 무릎의 부상을 심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의 발표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에어백 말고도 경차 깡통 트림에 이게 도대체 왜 들어있나 싶은 애들이 또 있는데 차로 유지, 하이빔 보조, 네,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후속 승객 알림. 도대체 이런 게 경차 깡통에 왜 필요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하이빔 보조 같은 경우에 뭐 진짜 똑똑하게 정말 정말 지능적으로 진짜 어두울 때 잘 켜지기라도 하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지능형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되고 좀 지능이 떨어지는 지능이다. 떨어지는 지능이면 차라리 그냥 내가 손이 좀 힘들고 말지.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면 사실 충분하지. 무슨 기본 모델에 무슨 뭐 차로 중앙 유지까지 넣냐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도 경차 그냥 동네에서 잠깐씩 타시는 분들의 수요도 얼마나 많을 텐데 앞차 출발한다고 그걸 기본으로 뭐하러 알려주냐고요. 그러면서 왜 돈을 올리냐고. 그리고 이렇게 안전 옵션 미친 듯이 때려놓고 가격 올릴 바에는 차라리 그 사골 사단 미션 좀 빼고 뭐 CVT 미션을 집어넣던가. 도대체 왜 경차에 후속 승객 알림 같은 걸 옵션을 기본으로 왜 넣어놓냐고. 오히려 이런 안전 옵션들을 다 빼고 현대가 캐스퍼도 제네시스처럼 옵션을 우리 입맛대로 좀 선택할 수 있는 그 폭을 좀 넓혀줬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렇게만 해줬으면 나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안전 옵션을 더 집어넣으면 되고 동네만 돌아다니실 용도로 사는 분들은 그냥 싼 가격에 별다른 옵션 추가 없이 그냥 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애초에 캐스퍼를 1,000만 원 중반부터 시작하는 가격을 그 필요 없는 옵션을 다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 만약 제 말대로 현대가 캐스퍼를 1,000만 원 언저리에 적당한 옵션으로 좀 출시를 해주고 나머지 옵션들은 소비자의 몫에 맡겼다면 네, 현대도 욕먹을 일도 없고 오히려 캐스퍼를 살 생각이 없던 사람마저 경차 한 대 살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봐요. 네, 인도에 팔리고 있는 베뉴 깡통만 봐도 1,000만 원 초반대 에어백 딸랑 두 개 넣어주고 창문 수동으로 열리게 해놔도 잘만 팔리거든. 이게 국내에서는 현대가 또 그 베뉴에다가 이런저런 옵션 넣어가지고 1,700부터 시작을 하는데 인도에서는 운전석 동승석 에어백 두 개 ABS 후방주차 센서 진짜 딱 필요한 거 빼고는 싹 다 뺀 다음에 1,000만 원 초반대 1,100에 파니까 싸서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현대로서도 이제 뭐 캐스퍼를 이제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좀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팔겠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좀 쳤는데 캐스퍼를 진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옵션 선택 방식으로 팔았더라면 그 얘기가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네. 현대가 20년 만에 내놓는 경차이기도 하고 또 처음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럼 현대한테도 이 캐스퍼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모델인 건데 좀 그런 기념비적인 모델인 만큼 네, 옵션 구성까지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폭을 좀 넓혀줬더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에 현대가 내놓을 모델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물론 차를 판매해서 이윤을 얻어야 하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경차는 네, 이윤이 많이 남는 차종이 아닙니다.
정말 조금 남는다고 해요. 하지만 제조사들이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들여서 고성능 차를 만드는 건 역시 이윤을 남기려는 목적보다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자동차 업계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처럼 현대도 이번 캐스퍼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기존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당장 새로운 모델인 캐스퍼에서 또 뭐 돈이 얼마나 남았냐 뭐 이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동안 부정적인 시선으로 현대를 바라보던 소비자들에게 현대가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깨고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까지 좀 이끌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또 뭐 몇몇 무지성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신차를 옵션 없는 깡통으로 출시하냐, 그걸 누가 사냐. 2년 전에 아우디 Q7만 보더라도 옵션 다 빠져가지고 코일 스프링 달린 거 6천 중반대 Q7을 팔아버리니까 사람들 없어가지고 못 샀죠. 폭스바겐 제타만 보더라도 사이드미러가 수동이야 세상에. 근데 아반떼 가격이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다 팔리잖아요. 근데 결국 사람들이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가격이고 결국에 경제성이라는 건 캐스퍼는 이제 경차임에도 한국 소비자들이 경차를 타는 이유인 경제성, 그 자체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캐스퍼의 가격과 관련된 제 생각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여러 계셨던 것 같아요. 한번 댓글들 보고 그러면. 그래서 관련된 내용 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바로 며칠 전 뉴스인데 캐스퍼 온라인 판매 또 이제 노조가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요거 관련해서 한번 또 좀 깊게 조사 좀 하고 공부 좀 해서 또 한번 전달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캐스퍼 가지고 몇 편을 뽑는 거냐 도대체. 좋습니다.